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로블록스가 새롭게 프로필 기능을 업데이트했다고 하는데 선택받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었다고 해. 모바일로 편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지난 영상에서 미리 소개한 바가 있었는데 이때는 정식으로 출시되지 않아서 웹사이트의 콘솔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프로필을 변경했었지. 이번에는 로블록스에서 공식으로 출시했어. 다만 아직 테스트 중이라서 그런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었어. 로쌤의 경우 운 좋게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프로필을 변경할 수 있었는데 기존의 콘솔 기능을 이용했을 때처럼 이런 프로필들은 할 수 없고 자신이 보유한 감정 표현을 사용하여 정해진 범위에서 축소, 확대와 회전 기능만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변경된 프로필은 모바일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에도 적용이 되고 3D로도 볼 수 있어. 단 레이어드 의료를 착용한 상태의 경우 3D 모드에서 가만히 서 있는 아바타로 변경돼 선택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로블록스 프로필. 여러분은 로블록스의 선택을 받았을까? 지금 확인해보는 건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